문성아! 쿠키야!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아, 브라보!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자, 오늘의 음식은 바로 여기에 있는 재료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술 취한 짱구 아빠 음식 특집입니다. JJ TV 구독 플리즈. 네, 오늘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JJ의 도, 왜, 뭐. 그동안 정말 이것도 많은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었는데, 저는 이 짱구 아빠 음식을 먹어달라는 댓글들이 보이길래, 아니 뭐 짱구 아빠가 뭐 얼마나 기상천외하고 해괴망측한 음식들을 먹나. 제가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그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내용인 즉슨 짱구가 푸딩 위에다가 간장을 뿌렸는데 술 취한 아빠가 그걸 와서 같이 먹어요. 맛있대. 그러더니 뭐 감자칩을 가지고 오더니 거기에다 낫또를 올리더니 그 위에다가 뭐 마요네즈를 뿌려서 먹더니 뭐 된장국에 오이를 넣어서 먹기도 하고 거기다 뭐 요거트에다가 짜장을 섞어서 먹기도 하고 술이 취한 김에 먹으니까 먹을만하다 맛있다 이러면서 그렇게 먹더라고요. 아니 과연 이게 말이 되는 걸까? 그런 걸 도대체 왜 먹는 걸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음식들을 실사판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음식은 애니메이션의 순서와 똑같이 푸딩에 간장을 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짱구 아버지가 만든 게 아니고 짱구가 만들었어요. 짱구가 푸딩을 딱 이 그릇에 예쁘게 딱 올려놓더니 오케이, 갑자기 간장을 꺼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쯔유입니다. 쯔유 요거를 그대로 푸딩 위에다가 이렇게 얼핏 보면은 그냥 푸딩에다가 메이플 시럽 그 달큰한 거 그냥 그거 뿌려놓은 거 같은 비주얼이거든요? 아 이거 냄새가 그 간장 냄새, 가스오부시 냄새 확 올라오면서 그 짠내밖에 안 나요. 지금 푸딩 냄새는 안 나는데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씨 이게 뭐야? 괜찮아. 아, 맛있다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딱 순두부 위에다가 간장 싹 뿌려가지고 한 숟가락 이렇게 떠서 딱 먹어서 하는 그거랑 맛도 똑같고 식감도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왜냐면은 이 간장의 향과 맛에 이 달콤한 맛이 좀 감춰지니까 단짠이 같이 들어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간장의 향과 맛이 사라지면서 푸딩으로 바뀌어. 순두부가 푸딩으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오묘해요. 그냥 맛있는 느낌은 아닌데 오묘하게 나쁘진 않은 느낌. 뭐 이거는 제가 만들어봤는데 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야 순두부야 밥 가져와. 아니네? 푸딩이었네? 약간 또 밥 반찬 느낌이 처음에 나다가 디저트의 느낌으로 끝나.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도 순두부 같고 여기다가 고춧가루 살짝 쳐서 먹어도 그런 느낌도 날 것 같아요. 더 혼종을 만들겠지만. JJ의 리얼리 뷰. 만화에서 나온 것처럼 두 사람이 맛있다고 하는데 진짜로 맛이 있느냐 없느냐. 술 취해서 먹으면 맛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오늘의 두 번째 음식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짱구가 푸딩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하나 더 만들어서 자기만 먹죠. 맛있다. 감자칩을 이렇게 깔고 그러더니 짱구 아버지가 감자칩으로는 부족해, 뭔가가 더 필요해 막 이러면서 일본식 청국장이죠? 낫또. 네, 낫또의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간장 들어있는 거 쫙 넣고요 겨자 소스를 또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 쉐킷쉐킷 해줍니다. 이게 낫또가 그 중간중간에 조금 점액질 있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 좀 찐득한 콧물, 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뭔가 거미줄처럼 잘 비벼서 만화에서와 똑같이 감자칩 위에다가 아우 요렇게 예 낫또를 떨어뜨려줍니다. 이거 하나로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문제는 짱구 아버지가 마요네즈를 이 위에다 뿌리기 전에 이대로 한 입을 또 먹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짱구 아버지의 말씀으로는 청국장 향이 너무 강해 라고 하셨습니다. 맛있어. 나토가 되게 쿰쿰한 향도 갖고 있지만 그게 감자칩하고 어우러졌을 때 전혀 어색함이 없이 감자칩이 기름기만 가지고 있는데 겨자 소스랑 섞이면서 느끼함도 좀 잡아주는 것 같고 구수한 맛이 추가가 돼 있어요. 먹을만해요. 이건 맛있다고 할 수 있어. 맛있어.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위에다가 마요네즈를 뿌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딱 거기까지인 것 같거든요, 저는. 하지만 그대로 해봐야 되니까 자, 마요네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와 마요네즈를 올린 짱구 아빠 감자칩 완성입니다. 사실 진짜 야 이게 뭔 맛일까요? 예,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요네즈 없을 때가 훨씬 좋았다. 아니 뭐냐 이거. 이거는 거의 다 된 밥에 마요네즈 뿌려놨어. 근데 이 마요네즈를 뿌린 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 낫또에는 겨자도 들어가고 간장도 들어가고 해서 짭조름한 맛도 나면서 톡쏘는 상큼함도 갖고 이랬거든요. 그거를 마요네즈가 겹쳐지면서 다 죽여버려. 그나마 갖고 있던 상큼함을 죽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느끼함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느끼함이 사라졌는데 마요네즈가 올라가서 느끼함이 다시 생성이 됐어요. 그리고 마요네즈 자체 냄새가 약간 좀 발냄새 같은 향 있잖아요. 낫또에서 나는 발냄새랑 좀 다른 카테고리의 발냄새가 딱 오거든요? 와 이건 마요네즈만 없었어도 먹을만 했다. 괜찮았다 이건. 마요네즈 없는 부분으로다가 한번. 아 너무 열심히 뿌려놨네. 마요네즈 없이 낫또만 괜찮아! 근데 마요네즈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아무리 많아라도 어린 애들이 보고 따라할 수도 있는 건데. 마요네즈만 없었어도 성공적인 음식이었다. 자, 이번 음식의 재료는 요렇게입니다. 짱구 아버님께서 다음 음식으로 요거를 만들었는데 아니 이 양반이 아무리 술을 취했어도 이게 말라. 역시나 낫또부터 집어넣습니다. 낫또를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밥그릇에다가 놓아요. 자, 그리고 그 위에다가 만화에서처럼 좀 많이 요렇게 아 여기 있는 플레인 요거트. 요거트도 발효식품이니까 둘이 섞이면 맛있을 거야 라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 싶은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하지마. 자, 요거트도 듬뿍 들어갑니다. 으악! 자, 그런 다음에 들어갈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인데요. 한국어 버전에서는 번역을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이해하기 좀 어려우니까 스테이크 소스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일본식 김조림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만화의 원작대로 이 김조림을 여기다 이제 듬뿍 요렇게 해서 으앗 들어갑니다. 으악. 이거를 예 섞어볼까요? 약간 좀 진짜 이거 와 이건 뭐 거의 뭐 취두부스러운 뭐 그런 느낌. 자, 여기다가 화룡점성으로 감자칩을 부셔가지고 이제 솔솔솔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와 보여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예. 냄새부터 좀 정체불명의 냄새를 가지고 있는데 짱구 아빠가 이걸 먹더니 몇 초 있다가 한 1, 2, 3 오 맛있어! 이거 환상적인 맛이야 막 이러면서 먹었거든요. 과연 어떨지. 되게 고통스러운 느낌의 요리 예. 이거 환상적인 맛이야.
온갖 갖가지 맛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단맛도 나고요. 살짝 이게 상큼하면서 시큼한 맛도 나고요. 고소한 맛도 나고요. 감칠맛도 나고요. 김 먹을 때 입에 착착 붙는 그런 식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김의 향도 갖고 있고요. 이 낫또의 점액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입안에서 되게 오래 머금고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끈적함도 갖고 있고 아 그러면서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눅눅해진 감자칩이 씹혀. 와! 일단 맛은 어떻게 그래도 조금 참아보겠는데 식감이 이게 너무 좀 더러운 식감이라서 기분 나쁜 식감을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해계망측한 아무리 술을 먹고 먹어도 맛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음식! 이거 김 조림 이거 제가 한 거거든요. 물에다가 김 넣고 이제 끓이면서 설탕 넣고 쯔유 넣고 그리고 맛술 넣고 뭐 이렇게 만든 건데 딱 이렇게 먹었을 때는 진짜 밥이랑 먹었을 때 밥도둑이에요. 맛있어. 근데 이거는 좀... 자 이번 요리는 무난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 오이 된장국입니다. 오이를 그냥 살짝 얇게 썰어가지고 된장국에다 집어넣고 끓일게요. 자 오이 된장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호박 들어간 된장국은 맛있게 먹는데 일본식에 들어가던 한국식에 들어가던 근데 맛없어서 못 먹겠다는 아닌데 약간 어색하긴 하네요. 왜냐면은 저는 오이를 뜨겁게 먹어본 건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파인애플이 피자 위에 올라가서 뜨거워진 거를 처음 먹어봤을 때 그런 어색한 느낌? 그러니까 오이가 뜨거우면서 짭조름하고 된장에 간이 섞이고 어색해. 이 상큼한 오이에서 오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싫어할 만한 맛인데 그나마 오늘 먹은 것 중에서는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맛이 없진 않은데요 그냥 어색해요. 굳이 오이를 뜨겁게 먹어야 돼? 아이씨 뭐야 이거. 자 이번 음식은 짜장 요구르트 입니다 아 이게 짜장을 이렇게 데워왔는데 아 맛있거든요. 이거 여기다 면 넣고 비벼 먹어도 맛있고 요구르트랑 비벼도 맛있을지 속이 후련했냐? 예, 혀도 꼬이네요. 들어갑니다. 아, 이렇게 짜장 소스 가운데로 요거트가 그냥 한 쿰이 빵 떨어졌습니다. 약간 좀 달고나 같은 색깔이 되고 있죠.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짜장의 색깔이 아닙니다. 짜장 요구르트가 무슨 맛이 나는지는 짱구 아버님께서 얘기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JJ가 도해먹으로 먹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건 왜 먹는 걸까? 근데 짜장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요거트 향이 들어올랑 말랑 많이 감춰지는 느낌이거든요? 짜장이 약간 상한 것 같아요. 뭔가 카레나 짜장 이런 거 막 이만큼씩 끓여갖고 여름에 해서 먹는데 한 이틀 3일 먹다가 이거 먹어도 되나? 3일 지났는데 그래서 딱 먹어봤더니 신맛이 나. 어우 이거 시원해. 딱 그 예, 그 정도의 맛입니다. 요거트의 다른 맛은 잘 안 느껴지고 신맛만 올라와요. 그러니까 짜장이 썼어 그냥 이거는. 그리고 버리기 좀 아까워가지고 제가 오늘 밥을 안 먹었거든요. 짜장을 좀 더 섞어가지고 밥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짜장을 양을 좀 더 많이 해주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진짜 괴식이다, 괴식. 평상시에 짜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도해먹같이 이런 거 찍을 때는 보통 그날 밥을 안 먹거든요. 근데 복불 보인 것 같아요. 맛있는 거 걸리는 날은 괜찮아. 근데 이런 거 걸리는 날은 내가 오늘 뭘 먹었지 하고 생각해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기다가 오이 된장국. 된장국 괜찮은데? 오이 향이 들어있어가지고 상큼해. 오이를 그냥 씹어먹는 것보다 그냥 국물 떠먹는 게 뭔가 묘한 매력이 있어요. 맛있는데?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음식입니다. 김치 마요네즈 무침.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아이고 우리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습니까? 한 편에 하나씩만 먹을 걸 그랬어. 자 김치를 이렇게 올려놓고 자 마요네즈를 듬뿍 뿌려가지고 자
잘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색깔이 좀 살짝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프라이팬에 반죽 안 익혔을 때 그냥 김치전 반죽 색깔이랑 똑같아. 그렇게 거부감이 그래서 크진 않은데? 근데 이왕 먹는 김에 접시에다가 예쁘게 담아볼게요. 매콤한 거에 마요네즈 들어가면은 나빴던 음식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진짜 먹을만해요. 김치가 왠지 모르게 그냥 꾸덕해진 느낌? 그리고 약간의 고소함이 좀 추가된 느낌? 뭐 나중에 내가 마요네즈를 한번 꼭 더 뿌려 먹어야지 이런 생각은 솔직히 안 들긴 하는데, 그래도 입에 들어가서 씹고 넘기기에 거부감이 있을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김치가 원래 칼칼한 맛에다가 짭조름함에다가 상큼하고 시큼하게 팍팍 터지는 맛이 세기 때문에 마요네즈를 뭐 많이 집어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치가 그냥 마요네즈를 제압을 해버려서 마요네즈는 그냥 고소함이 추가되는 뭐 그 정도로만 느껴지고 크게 막 느껴지진 않습니다. 김치가 짜인가 보다. 어쩔 수 없다, 한국인은. 이게 어울릴 수밖에 없네. 샐러드 같은 거 먹을 때 마요네즈 쳐서 먹잖아요, 다. 그러니까 채소랑 마요네즈는 잘 어울리는 조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짱구는 못 말려해서 술 취한 아버지가 이것저것 섞어 먹었던 그런 괴식들을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이제이의 도예먹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